이렇게 펴고 이렇게 이쁘게 옳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뜻 하나씩 이렇게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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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 예쁘게 그렇고 너무 가야금이 지금 자기는 왼쪽으로 쏠려서 좀 오른쪽으로 좀 빼 옳지 그렇게 빼갖고 시작 자 간다 레솔라 레미솔라 자기도 조금 왼쪽으로 빼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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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리고 오른손은 왼손은 항상 농연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저 독도리님 봐봐. 저렇게 남자지만 얼마나 단아하냐. 저렇게 손을 이렇게 왼손에다가 이렇게 왼손 이렇게 괴. 이 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괴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소리가 안 나버려. 어 이렇게 봐봐. 이게 괴잖아. 안 나잖아. 나지. 그러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소리가 안 난게 괴 밖으로 놔야 돼. 어, 옳지. 자, 이제 하나씩 뜯는 거야.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또 그다음에 라솔미레 이렇게 쭉 거꾸로 내려온다. 시작.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굿. 이제 다시 또 이제 거꾸로 내려오기. 라솔미 시라솔미 에라솔리 영두님은 뭘 하나를 더 어디서 뚱부작대다가 나중에 우리보다 아니 하나 늦게 내려왔어 다시 한 번 더 시작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 굿 그 다음에 거꾸로 라솔미 시라솔미 에라솔미 굿! 요번에는 하나도 안 틀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요. 이제 튕기는 거 튕기는 거 튕기는 것도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는 뜯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 튕기는 것은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놈을 튕겨서 하잖아 소리도 더 투명하지가 않아 어려워 자자 시작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끝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시작 라솔미 시라솔미 레라솔레 굿 한 번 더 시작 뜯는 거 아니야 어메나 우리 오하마 오하마 우리 문수점님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튕기는 것이 아니어요 이렇게 해서 튕겨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어 옳지 옳지 그렇지 자 갑니다 자 레솔라 레메솔라 예 그럼 우리 최 여사님은 우리 조용히 하고 있을 때 그냥 인사 못 합니다 시작 레솔라 레미솔라 시레미솔라 굿 라솔미레 시라솔미 에라솔레 굿 굿 잘하셨어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시작 레솔라 레미 솔라 시레 미솔라 잘하셨어요 이제 거꾸로 라솔미 시라솔미 레라솔레 굿 너무 잘하셨어요 급하게 마음가짐 가질 필요 없으세요 시간 그렇게 저기 뭐야 쫓길 필요 없으세요 모양 다 만들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다시는 이걸 교정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으셔서 이렇게 해서 튕겨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시작. 솔라 레미 솔라 시 굿 라솔미레 시라솔미레 라솔레
잘하셨어요. 저기 뭐야, 손목이 들뜨면 안 돼요. 떠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손목이 항상 여기 현침을 이렇게 현침에다 의지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셔요.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이 현침에서 손목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가야금에 여기 현침과 이 저기 어 저기 뭐야 그 양 그 용두 용두 복미죠. 용두 용두하고 현침 거기에다 이렇게 놓고 의지를 해서 오르락 내리락 손목이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한 번 더 튕기게 갑니다. 저기 손목 뜨지 마세요. 어 이제 좋았어. 손목 뜨지 마세요. 시작.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미 솔라 굿. 라 솔 미 시 라 솔 미 레 라 솔 레 굿.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수점님하고 청청님이 저번에 결석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잘하실 리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석쟁이라는 데는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니다. 다시 시작.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미 솔라 굿. 근데 또 역으로 내려옵니다. 라 솔 미 시 라 솔 미 레 라 솔 레 굿 굿. 너무 잘하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좀 잘해줄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가야금을 해서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쩌면 어디 불려다닐지도 몰라요. 단체로. 그러면은 용돈 정도는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물론 나는 돈 싫어. 그리고 봉사도 싫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우아한 봉사라는 게 있어요. 아주 우아한 봉사. 그런 게 간혹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가서 봉사하고 용돈도 벌고 그럴 기회도 있어요. 저기 봐야 가금을 열심히 하십시다. 다시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미 솔라 시작.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미 솔라. 그 다음에 거꾸로 라 솔 미 시 라 솔 레 레 라 솔 레 굿.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하고. 응. 그래요. 그래요. 이게 튕기기는 쉽지 않아요. 재주를 탁탁 맞춰서 계속 연습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맞춰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야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연주하는 손은 우리 손이죠. 가야금이 움직여지고 가야금이 우리에 맞춰줄 리 없습니다. 한없이 불편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금에 나를 적응시키고 나를 가야금에 맞추느냐. 악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악기는 그 포지션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지요. 불편하면 우리가 편하도록 방도를 찾아야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소리가 두 개 난다 그러면 하나가 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또 갈게요. 시작.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미 솔라 굿. 라 솔 미 시 라 솔 미 레 라 솔 레. 너무 잘들 하신다. 한 번만 더 하고 뒤집기 저번에 배웠던 것 점검 다시 할게요. 시작. 레 솔라 레 미 솔라 시 레 미 솔라. 근데 꼭 역으로 라 솔 미 시 라 솔 미 레 라 솔 레 굿.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저번 주에 결석을 하셨던 회원님들은 좀 서르면 서른대로 이제 적응을 해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따 끝나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든지 하시고 뒤집기 갈게요. 뒤집기는 저기 뭐야 두음이 있을 때 저기 위음이 짧고 아래음이 길 때 뒤집는 거예요. 위음이 짧고 아래음이 길 때 뒤집는데 그때는 엄지와 식지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 뭐야 엄지 이제 이게 여기부터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연주할 두 줄을 미리 다 잡으세요. 이렇게 자 자기야 여기를 이렇게 이쁘게 펴야지 오므리굳지 말고 옳지 그렇게 그리고 여기를 잡아 아예 두 줄을 잡고서 엄지를 딱 저기 들어 올려 치면서 뚫어 뜯어서 들어 올려 자 다시 반짝 들어 굿 반짝 들어 굿 반짝 들어 굿 반짝 들어 반짝 들어 자 반짝 들어서 내려놔 그 줄 뜯었던 줄 위로 올려 이렇게 올려 걸치게 그냥 올려 완전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저기 뜯을 자세를 만들어 올려서 뜯을 자세를 만들어 그러고 왜 저기 뭐야 뜯는 거야 밑에 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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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 다시 또 뒤집을 자세 두 줄을 다 같이 잡고 엄지 이제 이렇게 할 때 식지는 그 줄에 딱 의지를 하고 빼지를 말어. 딱 아니 이렇게 깊게 넣어야 돼. 깊게 넣은 상태. 식지가 깊이 들어가야지. 더 밑으로 옳지 옳지.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꽉 잡아. 잡고서 엄지를 쫙 들어 올려. 쫙. 들어서 그다음에 내려놔. 그 줄 위로 그대로. 그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줄 위로 덮어야지 완전히. 덮고 저기 뭐야 저기 오른 저기 첫째 줄 있는 데까지 쭉 엄지가 내려와 버려야지. 옳지. 그러고 뜯어. 이렇게 뜯을 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상태에서 엄지가 여기를 이렇게 지탱해주자 식지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뜯을 때 뜯는 자세가 이게 아니야 이거지 이렇게 해서 뜯는 자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뜯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뜯고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서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거야 줄을 딱 줄 위로 올려서 딱 닿게 올려 자 해봐 올려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서 그 다음에 내려놔 엄지를 그렇지 굿 자 선생님 네. 굿 자 아니 뒤집어야지 자 뒤집는 게 아니죠. 두 줄을 갖고 왔는데 그 두 줄이 아니에요. 아래 줄 바로 위아래로 있는 줄로 시작. 굿. 자, 독도리님. 안 보이지? 내가 섰게. 자. 굿. 오리지널. 아주 예쁘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따가 이제 연습하시고 하나 더 배워야 돼. 뒤집기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기를 배웁시다. 집기. 집기가 이제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워도 다 해야 돼. 더 어려운 건 왜냐면 운지법에서 막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자, 집기를 배웁시다. 집기. 뒤집기 했죠? 집기는 뒤집기에 거꾸로인데 줄은 세 줄을 갖고 해야 돼. 두 줄 집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기 하면은 세 줄을 가지고 해요. 세 줄을 가지고 하는데 터치는 두 줄만 하면 되는 거야. 소리는 두 줄만 내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뒤집기냐면 옥타브 짓긴데 이 뒤집기 뭐야 이거 이 사람 책을 이렇게 내놨냐 기초는 성실하게 해서 내놔야 될 거냐 쌍튕기가 짚는 있네 여기 짚는 연습 근데 이는 어 그렇구나 여기 짚는 연습 있다 저기 뭐야 페이지 26페이지 예 26 저기 26페이지 보면 예 뒤집기가 있네요 맞네. 자, 1번 보면은 밑에 레하고 라하고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정동 이렇게 돼 있죠. 4분의 4.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도법으로 안 하고 고정도법으로 하니까
조 떼어버리고 읽으면은 뭐예요 그게? 레라죠, 레라. 그 레라를 이제 저 음은 많이 떨어져 있으나 음은 많이 떨어졌죠. 레하고 라면은 도대체가 몇 음 차이야? 많이 떨어졌죠? 레, 미, 파, 솔, 라. 5음 차이야. 5음 차이지만 줄은 한 줄 건너에 밖에 안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짚는 거야. 그런 걸 보지 말고 일단 일삼을 짚는 거야. 짚는데 자 그러니까는 1번에다가 식지 놓고 3번 줄에다가 엄지를 놓아. 그치? 엄지를 놓고 그 다음에 식지를 2번 줄을 향하여 당겨. 자 이렇게 자 당겼지? 당기고는 그러면 요 가운데 손가락을 그 당겼던 줄을 갖다 이렇게 옳지 밑으로 이렇게 놓아. 옳지 이렇게 놓아. 옳지 봐봐. 시작. 그렇지. 선생님 됐고 이봐. 막어. 가운데 손가락. 그렇지. 다시. 굿. 시작. 굿. 될 것이고 안 봐도 시작. 굿. 시작. 수점님. 저 잘 됐어요. 자 이렇게 잡어. 1번하고 자 이 1번 줄하고 3번 줄이 무엇인지는 알지요? 1번 줄하고 3번. 1번 줄을 식지. 그리고 엄지로 3번 줄 잡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식지를 갖다 솔을 향해서 당겨 이렇게. 두 번째 줄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겨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 다시. 안 당겨서 딱 잡아야지 2번 줄을. 이번 주 깊게 손가락을 깊게 쓰라고. 뜨지 말고 잡아 이번 줄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잡아. 시작 다시. 손가락을 깊게 넣으세요. 그렇지 잡고 가운데 손가락을 1번을 뜯었던 자리에 놔. 이렇게 옳지. 그것까지만 했어 아직. 다시 해봐. 한 번만 더. 시작. 굿. 다시 시작. 한 번 더. 굿. 자. 굿. 굿.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그리고 손목 뜨면 안 돼야. 손목은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옳지. 그렇게. 지금 모두 맞았어. 그럼 한 번 다시 가요. 시작. 굿. 한 번 더. 굿. 한 번 더. 자, 좋았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해야 돼? 엄지를 쓸 일밖에 없지. 바짝 들어. 그 3번 줄 그대로 올려. 굿. 이게 집기야. 어려울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렵다고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가요. 1번 3번 식지 엄지 시작.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릴게요.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손가락을 깊게 줄에 이렇게 넣으세요. 깊게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간사하게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깊게 넣으세요. 깊게 이렇게. 그렇죠. 아퍼요. 아픈 것을 우리 어른은 참을 수 있어. 자 이거 할머니야 우리 한마씨. 자 한마씨 아버씨. 자 앞으로 땡겨. 저 2번 줄을 향하여 땡겨. 그러고 이렇게 그냥 땡기자 동시에 막어이 요요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다시 시작. 굿. 왜 이렇게 잘할까. 시작. 그러지 한 번 더. 그러고 이제 새끼손가락 아 저기 엄지손가락 뻗쩍 들어. 굿. 한 번 더. 시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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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됐고. 됐고. 자 채원님. 자기야 그러면서 손이 확 다 돌리면 안 돼. 봐봐 나를 자세히. Attention please please please. Attention. Hey. 자 저를 보셔요 채원님. 폼이 안으로 들어줘야지.
손가락이. 아유, 얘 하면서 네 엄지 하면서 완전히 손가락이 다 날라가 버리네. 아니지. 아니, 엄지 손가락만 튕겨야지. 아니, 채울님은 그거 연습해야 돼. 내가 이따 봐줄게. 자, 우리 독도님. 굿. 굿. 굿, 굿. 어떻게 그것을 허네. 자, 시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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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시작. 잘하네. 자, 우리 채울님하고 우리 채울님 한테 내가 가서 이제 해드릴게. 하고 계셔, 전보이? 처음부터 다 같이 줄을 잡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Thank you.
되는 건데. 힘들어 3쯤으로 갑자기 내가 그냥 겁나게 추워져 보네. 자, 뒤집기부터 뒤집기 한번 다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기로 올라가 봅시다. 아니, 집기로 올라가고 뒤집기로 내려옵시다. 집기로 올라가고 뒤집기로 내려온다. 봐, 자, 이렇게 마지막 줄이 엄지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저기 세 줄씩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작. 자, 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너무 속도 있게 나간 것 같아요. 천천히 나갑시다. 그랬더니 지금 반도 못 가서 나는 끝났는데 천천히 잡읍시다. 잡읍시다. 다시. 자, 다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둘째 줄. 둘째 줄, 넷째 줄. 굿. 그 다음에 셋째 줄. 3번, 5번. 4번, 6번. 5번, 7번. 6번, 8번, 7번, 9번, 그 다음에 8번, 10번, 그죠? 9번, 11번, 그 다음 10번, 12번. 손목이 완전히 그렇게 뜨면 안 되지. 이렇게. 이상한 이름. 예. 손목은 뜨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손가락이 치중하다 보면 그냥 손목이 막 떠서 둥둥 떤데. 아니요, 손목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자, 뒤집읍시다. 자, 12, 11부터 시작. 12, 11 시작. 12, 11, 11, 10. 11, 10. 10, 9. 9, 8. 8, 7. 그죠? 7, 6, 6, 5, 5, 4, 4, 3, 3, 2, 2, 1. 여기가 너무 아프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자, 그러면 그건 이따 연습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악보보기 연습, 악보보기 연습. 악보보기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어려울 것 아니여. 우리가 저번 날 무엇을 배웠었어요? 미량아리랑 했었남? 아니죠? 그때 한우백년 한우백년 했었으세요? 미량아리랑 했었네. 우리가 도라지 타령했나요? 그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시시시라솔레 미래시라솔 했죠. 한우백년도 했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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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라솔시 미솔시 아니 미래시 미미미미미솔시시라솔 미래시
미미 솔라솔 미미 나 미미 했었죠. 울산 아가씨 하나 해볼까요? 울산 아가씨 58페이지 경상도 민요네요. 라시시시시작 라시시시 시라레시라시다 시라레시라 솔라시라솔 솔라시라솔 라시라솔 라시라솔 미미솔미솔 미미솔미솔 시레미 시레미 시라솔미 시라솔미 랄라시라솔미미솔미 랄라시라솔미미솔미 미미솔미 미미솔미 시시시 시시시 시시 미미래미래 시미미래미래 시다 시미미래미래 시라레시라 시라레시라 랄라솔미솔 랄라솔미솔 시라레시라 시라레시라 시라시 저기가 시라레시라 시라레시라 솔라솔미솔 솔라솔미솔 랄라솔미래 미미솔미 랄라솔미래 미미솔미 그렇죠. 시시레레미래시레 시시시시 왜냐면 부침줄이 있으면은 그거를 한음 처리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두 박자를 가야지. 시, 시, 시작. 시, 시, 시. 아니야, 그냥 시, 시. 시, 이, 시. 시,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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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시, 레. 레, 레, 미래, 시, 레. 미, 미. 아니야. 레레 미미레 레 미미레 시라 레시라 미미 그러니까 거기도 미를 레 미미레 붙임줄이 있으니까 타이 한음 처리 미미레 미미레 시작 레 미미 시라레 시라 시가 길잖아 시라레 시라 솔시라 솔미래 솔시라 솔미래 미미솔미 미미솔미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노래도 이게 해야 되니까 요런 개명 연습도 해야 되겠죠. 이게 세마치야. 세마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공부 안 했을까? 그 땅땅땅 공딱인데 8분의 9박자라고 그래서 되어 있지. 그러면 이게 곧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 점 4분음표를 놓고 볼 때는 이게 3박자밖에 아니야. 그치? 이걸 넓게 보면 이 저기 뭐야 마디수를 합쳐갖고 이게 저기 뭐야 이게 마디수를 합쳐가지고 저기 뭐야 중머리로 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동해나 울산엔 잔나무근 늘 해갖고 늘까지 해서 중머리 한 박자로 갈 수가 한 장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 경제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까지가 또 한 장단인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마디씩을 끊어서 중머리 한 장단씩으로 넣어도 무리가 없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중머리와 세마치를 같이 칠 수가 있는 거야. 응? 우리가 이거 번거로우면 중머리 처리를 해서 얘들을 저기 네 마디를 한 저기 하나로 묶으면 중머리 한 장단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기 뭐야 저기 4분을 하면 세 박자씩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저기 다시 그것을 저기 원위치로 돌리면은 그게 8분의 9 박자가 되는 거야. 4분의 3 박자로 가는 게 아니라 점 4분음표가 3개씩 있는 거야. 근데 그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는 거야. 이게 점 4분음표 3개는 곧 뭐야? 세 박자야 그냥. 중머리로 치면 세 박자. 세 박자, 세 박자, 세 박자, 세 박자 하면은 저기 봐 3, 4, 12, 12박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곧 뭐라고? 중머리 한 장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도 분석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한 번 더 읽고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아, 여기 저 세마치 노들강변도 있네. 렐레미레미 솔솔미 솔미 렐레미레시라시시레시 이렇게 했잖아. 한번 해볼까? 노들강변 60페이지 세마치 즐겁게라고 돼 있네. 이걸 중머리로 치면은 축축 처지겠지라. 이러면은 60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세마치로 쳐달라니까 쳐줘야 돼. 즐겁게라고 돼 있어. 중머리로 치면 안 즐거워. 이것이 좀 쳐져. 렐레미레미 시작. 렐레미레미 솔솔미 렐레미레시라 시시레시 시라레시라 솔솔라솔미레미 했지? 솔솔라솔미레미 시작. 솔솔라솔미레미 그렇지. 내가 솔솔 그 밑에 음이 너무 낮아서 안 읽었어. 솔솔솔시라솔 그렇게 읽었어. 그냥이 솔솔솔시라솔 읽었어. 그 다음에 레 이제 조금 올립시다. 렐레미레미 렐레미레미 솔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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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레, 레, 미, 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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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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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아따, 이걸로 못 얻었어. 너무 그냥 음높이가 너무 짱게 해갖고 나 목은 그냥 쉬어갖고 이거지 말어. 아니 나중에 저기 그거 배울 때 해줄게. 아마 그냥 그리고 이저 경기민요 나는 이렇게 체보 아니야 나 같으면. 근데 그냥 이 양반이 그냥 이렇게 체보를 해가지고 그냥 야 그냥 나 진짜 애매기네. 자 강원도 알이랑 보자. 강원도 알이랑. 미미미 랄랄라 이렇게 돼 있다. 예? 아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렇게 돼 있다. 아이고 미미미 랄랄라 시작. 미미미 랄랄라 미레미도 미레미도 미라미 미라미 랄랄라 랄랄라 레도라
도라미 레 도라미 라 도레 도라 랄라 라 도레 도라 랄라 미미미 미미미 렐레도 렐레도 미레미도 미레미도 미라미 미라미 랄랄라 랄랄라 레도라미 레도라미 라도레도라 랄랄라 라도레도라 랄랄라. 자, 이거 강원도알이랑 이거 저기 저 우리가 배웠던 구음 중에서 메나리에 해당하고 메나리에 해당하고 장단은 엄몰이야. 쉽지 않네. 그죠? 자, 보니까 엄몰이 8분의 5박자라고 되어 있지. 이게 8분의 5박자는 요 두 개까지 요요 아리아리 쓰리쓰리까지 해서 엄몰이 한 장단으로 보는 거야. 그래갖고 10박으로 봐, 10박으로. 5박, 5박, 10박으로 보고 보면은 2, 1, 2로 돼 있지. 또 2, 1, 2 박자가 2, 1, 2, 2, 1, 2.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3, 2, 3, 2 하도 되고 3, 2, 2, 3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보면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저기다 또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4분음표와 저기 뭐야 저 8분음표를 묶어서 3으로 보기도 하고 뒤로 해서 저기 저 3으로 보기도 해. 그러니까 3, 2로 봐도 되고 2, 3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이게 혼합박이라 이게 참 골치 아픈 박자라는 얘기요. 그치? 짝이 없잖아. 짝이 호수로 돼 있잖아. 호수로. 호수로 돼 있다는 건 뭐여? 응. 그치. 찔뚝거린다는 얘기야. 찔뚝이란 얘기야. 우리 저기 제대로 아시는 거야. 찔뚝이야. 이게 찔뚝이. 응. 10박으로 가도 결국은 3, 2, 3, 2, 3, 2, 3 이렇게 3, 2, 3. 아니 3, 2, 3, 2 이렇게 가든지 2, 3, 2, 3으로 묶어서 10박이란 얘기야. 응?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배울 때 배우고. 선생님 여기 돈은 가야금 어디로 쳐요? 가야금 돈은 C를 눌러갖고 돈을 내줘. 여기 이 줄. 반음 누르면 도가 되잖아. 여기는 도가 없어. 그럼 아예 또 우리 민요 같은 거 할 때 반음을 그냥 올려서 놓고 농연도 안 하고 그냥 해도 돼. 그럼 또 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로 놓고 누르면서 반음만 눌러. 요것만 하나. 이래서 도를 내줘. 그리고 이제 이 악기는 누를 일밖에 없는 악기요. 얘를 내려줄 수는 없어. 음이 다 변하잖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높은 음을 만약에 없는 음을 내야 된다면 그 밑에 음에서 눌러갖고 그 음을 내줘야요. 그러니까 레 솔라 레 미 솔 솔 솔 미에서 파가 없잖아. 그럼 파를 레 미 파 솔 레 미 파 솔 솔 솔 솔 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파 미 레 도. 그러니까 음이 정확하진 않은 거야. 이거는 국악을 하기에 좋지 낼 수는 있지만 근사치지 똑같진 않잖아. 응? 뭐 정확히 조율해놓고 하려면 다 하지. 그러지만은 그 원래 있는 것과 눌러서 내는 것과는 소리가 느낌이 달라. 원래 딱 솔하고 맞춰놓은 것하고 눌러서 솔 내는 것하고는 느낌이 달라. 아무리 음은 똑같아도 느낌은 달라. 그러니까는 그 저기 이거는 국악기는 국악을 하기에 좋지 저 양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악기는 아니야. 그래서 뭐 25연이 뭐냐 해갖고 이제 하는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 그 서양 사람들 앞에서 그놈 갖고 25연 갖고 연주하면 미친 짓거리 한다고 누구를 지금 놀리냐고 장난하냐고 그러면서 욕해.
우리 25년 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호평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욕 뒤지겨도 먹고 와. 응? 사람을 놀렸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가. 그렇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좋다고 자기 잘한다고 잘난 척해. 여기서 거기서 욕 얻어먹었고 여기서는 아닌 척해. 아니야. 거기서 저기 하는 사람들 평은 아주 더러워. 25년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 귀에 듣기 저기 막 그냥 우리가 서로 양해 사항으로 아 이거 그래도 비슷하게 난다 하고 우리가 듣는 것이지 서양 사람들의 냉정한 그 센트 유일에 그냥 딱 귀에 쩌든 그 음으로 들으면은 골치 아프고 굉장히 껄쩍지근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우리가 음이 살짝 못 미치거나 어떻게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음이 못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몸이 지리가 틀리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막 머리 아파해. 우리 국악기 갖고 양악하는 거 머리 아파한다고. 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종만 알고 우리는 국악해요. 민요하고 국악하고 그거 갖고 그런 쓰잘데기 없이 그럴 것도 없어. 아니 물론 뭐 필요하면 뭐 유행가다 부르기도 하고 어제 그러지만은 뭐라 이런 갖고 유행가요. 민요도 이 쌤이 할 일이 많고 이 뭐 전통 산조도 할 것이 많은데 뭐라고. 나는 그런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연습을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것이어요. 지금 좀 처음에 운지법 때문에 수업 팍팍 못 나가요. 뜯고 튕기고 뒤집고 집기 배웠어요. 그 다음 이제 옥타브 짓기, 옥타브 뒤집기, 쌍튕김 요런 거 이제 하면 나중에 그걸 연결해갖고 곡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운지법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가고 계속 그 운지법이 똑 떨어질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악보 보는 연습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로 기초 민요 같은 것을 하지만은 가야금 병창보는 따로 있어요. 그걸로 여기 몇 개 있거든요. 그럼 나누어서 보면서 그걸로 노래하면서 해야 돼요. 가야금 병창 아주 이쁜 곡들 많아요. 저기 뭐야 박규희 선생님 저기로 박범은 총장이 다 그거 체보해놨어요. 좋아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걸로 하면 돼요. 예. 노래 부르기에는 이건 그렇게 좋은 악보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초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바이블 같은 아니요 저 뭐야 바이엘 같은 거에 일종의 이런 거는 길잡이 손 이렇게 운지법과 손가락 운용하고 악보를 기초를 음악을 할 수 있게 그럼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안내서이고 길잡이이지 이걸 가지고 얘를 보고 연주하지는 않아요. 이 책을 보고 연주하지는 않아요. 이 문재석 선생님의 산조보 좋은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산조할 때 참고해서 보죠. 그렇지만 가야금의 첫 걸음 이걸로 여기에 있는 걸로 연주해서 나가서 하지는 않아요. 다 여기 우리 국악계에도 전통이 있고 법통이 있어요. 다 그 뭐 하면은 박규희 선생님이 인간문화재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럼 그냥 그 선생님 제자들이 다 있지만은 박규희 선생님이 해서 박범은 선생님 체보에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는 정통성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에 입각해서 어디다 내놔도 호환이 되도록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허튼 짓 하고 있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혹여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이제 도반들 밖에 있는 도반들하고도 만약에 병창을 한다 했을 때 서로 같이 했을 때 무리가 없어야 돼요. 나 혼자 독자적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독특하게 저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입각해서 할 거예요. 각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처음에 진도 팍팍 못 나갑니다. 왜냐면 아시죠? 이 회원님들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팍팍 진도 못 나가니까 조금 진도가 앞선 회원님들은 양해해 주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모두 저기 나고 되는 일 없이 전부 다 완벽하게 이런 거 운지법 구사하면서 그리고 악보 잘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자고요. 서툴 거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오늘 가야금 수업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가야금이 집에 없는 분들은 조금 연습하셔요. 듣기도 뒤집기도 하셔요. 집에 가야금 눕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쌤 조금 답답하세요? 아니요. 괜찮나요? 견딜만 하세요?
연습하셔. 선쌤, 약속 있으세요? 거시기 뭐냐? 6시까지 대명 숯불갈비 우리도.